난 누구지? <laughs>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 줄. 회 시간. 여행 영어. 184페이지. 이걸로 할게요. 얼마예요? 이걸로 할게요. I'll take it. I will take it. I'll take it. 이걸로 정했어요. I'll take it and that one and that one and 음. that one over there and the yellow one on the table 음. and this one in my hand. 음. <laughs> 네. I'll take it. 제가. 다살 거예요. <laughs> 다살 거예요. 오빠 계산해. <웃음> <웃음> 어, 그치. 음. <laughs> 예쁜 사람들만 쓸수 있는 표현이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음. 이건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자. 어... It's expensive. 이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 이미 다 배웠고요. 깎아 주세요. 배울까요? 아, give me a discount. It's give too expensive. Give me a discount. Give me a discount. Give me a discount. Mm -hmm. Discount, please. Discount, please. 디스카운트. <laughs>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더 깎아달라고 하려면? More. 이렇게 하면 되죠. <laughs> 아 이거 장난 같다, 근데. 너무 쉽고 유용하네요. 어 그러게요. 아니 근데 외국에서 쇼핑할 때 많이 잘 깎까요? 네, 그럼요. 아 진짜? 어떻게 깎아요? 일단은, 네. 음, 깎기 전에 네.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 뭐냐하면요. 네. 제가 이 물건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는 순간 이미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상대의 눈을 쳐다보지 말고요. 음. 상체 각도는 가던 길과 상품의 45도 정도. 사항. 아, 그냥 흘낏 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막 주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아. 고개도 거의 돌리지 말고 <laughs> 눈길로 힐끔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How m u 하고 물어보죠. 음, 관심 없다는 듯. 여차하면 난 그냥 걸어갈 거야. 잘해라. <laughs> 눈을 어... 동그랗게 뜨고 네. 열망이 가득한 이글이글한 눈빛을 상대에게 보이면서 네. 두 손에 상품을 꼭 움켜쥔 채로 음... 이건 얼마요? 물어보면 네. 이미 진 거죠. 아, 그렇게. 게임은 끝났다. <laughs> 그러니까 뭐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뭐세요, 이런 거 필요 없이 음흠. 나는 이 마음속으로는 어, 요거 괜찮은데 생각하지만 음. 나는 가던 길을 계속 갈 거다, 음. 이런 음. 느낌을 막 풀풀 풍기면서 그렇죠. How much is it? 시크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Oh,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 음. 나는 이 거리를 지나는 동안 음. 이미 서른일곱 번 이상 How much is it?을 <laughs> <laughs> 외치고 다녔어. 아. 너도 one of them일 뿐이야. 아 그렇게. 무슨, 어. 흥분하지 <laughs> 말고. 아니, 그러면은, 음. how much is i t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how much? how much?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 웃기다. 그래서, 3달러에서 네. 하면, 3달러에서 네. 하면, 네. 음,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어. <laughs> 음. 네. 음. 그런데 너무 확 가버리지 말고요. 네. 마치 시동 걸듯이, 음 하고 나는 갈 거야, 갈 거야를 <laughs> 약,

그렇죠. 어, 달려들면 지는 거죠. 저 사람에게 이 물건을 꼭 팔고 싶어, 이런 마음을 음, 일으키는, 음. 와, 그렇구나. 왜냐면, 안 파는 것보단 낫거든요. 그쵸. 음. <웃음> <웃음> 대단하네요. 거지. 네. 저는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음. 저는 막눈 동그랗게 뜨고 우와 이거 되게 예쁘다. 하고 딱 완작 완작 하는 거예요. 음. 와 이거 빨간색이 야 완전 귀여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이거는 얼마예요? 뭐 얼마예요? 아 그렇구나.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아 음. 이거 손목에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음. 네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그냥 훅 음. 나와요. <laughs> 그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우와 이거 너무 싸요. 와 이렇게 좋은 물건이 이렇게 싸다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실제로 실제로 살 마음이 원래 없는 거예요. 아, 원래, 아 원래 원래 없이 살 마음이 없으면 네네네 그냥 그냥 호텔에 가서 수영하세요. 어, 왜요 재밌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집 그러니까 민폐 관광 아 그게 아니야. 민폐 처리. 내가 다 이렇게 다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억을 해놨다가 돌아와서 호텔까지 왔는데도 내가 저기 꼭 사고 싶은 게 있다. 으흠. 그 그때 생각을 해요. 아 다시 돌아가서 뭐뭐뭐는 꼭 사야지. 이렇게. 아하. 그래서, 그 돌아가서 얘기해요. 어, 저 이거, 진짜, 너무 예쁘고, 갖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르는데요. Can I get some discount? 이렇게. 아, 그렇게. 네네네. <laughs> 그럼 깎아줘요. <laughs> 인터내셔널 거지예요 <laughs> 아니, 근데, 거지가 아니어도, 네.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걸 어제 어, 어필을 했고, 이미 네. 기분도 좋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막, 이렇게 막, 귀에도 해보고, 막, 머리에도 해보고. <laughs> 다 <이렇게>. 좋은 생각인데요. <laughs> 어, 그 가게에 다시 돌아온 손님은요. 네. 그날 안 사더라도 꼭 사게 돼 있죠. 음. 그런 것을 물고기로 치면요. 아, 이미 잡힌 물고기야? 잡힌 물고기죠. <laughs> 그렇구나. 난 역시 하수였어. 음. 쇼핑의 고수, 미스터 썬에게 배워요. 자, 그러면 그것을 선물용으로 포장해주세요. Can you gift wrap it? 음. gift wrap을 해주실 수 있어요? Can you gift wrap it? Mm -hmm. 네, gift wrap을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Mm -hmm. 어, can you를 안 써도 gift wrap please mm -hmm. 아니면 깨어질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포장을 하고 싶다면 mm -hmm. Can you wrap them separately? Mm -hmm. Separately. 그러면, 따로따로 음. 따로 다 떨어뜨려서 이잖아요. 따로따로 포장. 네네. 아, 참. 그리고, 이렇게 뭔가 포장하는 것을 다 rap 이라고 하잖아요. 음. W-R-A-P 이건데요. 음. 음, 저는 이 단어가 잘안 외워져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주방에서 쓰는 랩 있잖아요. 비닐 랩. 음. 그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음. 그래서 랩 주방에서 사용할 때 보면 언제나 뭔가 포장하거나 쌀때 쓰잖아요. 음. 그러니까 포장해주세요. Please wrap it. 음. 따로 포장해주세요. Please wrap it separately. 음. 선물 랩으로 해주세요. gift wrap. 음. 네. gift wrap please.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음, 선물용 포장은 따로 천 원을 받죠. 음, 그렇죠. Gift wrap. 어, uh -huh. 음. can you gift wrap it? 이걸 싸주세요. Wrap it up. Please wrap it up. 음, 음 이걸로 할 테니까 이걸로 싸주세요. 음. Please wrap it up. 음. <laughs>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다보면요. 네. 이 물건이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겠는 물건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What is it for? 이건 뭐에 쓰는 거예요? What is it for?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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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꼭 해외 나가지 않더라도, 어, 쇼핑하고 다니다보면 이건 대체 어떤 용도일까 싶은 것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음. What is this for? 음. 음. 그때 쓰는 편이죠. What is this for? 이를 테면 네. 이건 수영할 때 쓰는 건가요? Is this for swimming? 수영이 아니면 뭐죠? What is it for? 그렇죠. 네. 그래서 is it for swimming? What is it for? What is this for? 두 개는 어, 진화 과정에 있는 두개의 문장인 거예요. 맞아요. 진화 관계에 있는 문장이네요. Mm -hmm. 원래는 is it for swimming? Is it for swimming? 아니면 What is it for? What is it for? 음. Mm -hmm. 아니면요. 네. 이건 뭐로 만들어졌어요? What is it made of?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가요? 실리콘으로 만든 건가요? 나무로 만든 건가요? What is it made of? 이 표현은요. 네. 이것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부터 해볼까요? Is it made of wood? 혹은 It is made of wood. It is made of wood. 혹은 is it made of wood? is it made of wood?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로 만든 거예요? What is it made of? 그렇죠. What is it ma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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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식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죠. What is it made of? 이수프 뭐로 만든 수프인가요? 눈깔. 능깔숲이요 <laughs> 네. Yeah. What is it made of? 그래요. 네. 그 박쥐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뭐로 만든 숲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중국 요리인데요. 네. 박쥐가 살고 있는 집에. 네. 쳐들어가서 뭔가를 채취해요. 어... 하얀색 어떤 것인데. 음. 그게 뭐 되게 비싼 중국 요리 중에 하나라고. <laughs> 그래요? 가게 뭐 중국의 희한한 음식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음. What is it made of? What is it made of? 음, 그렇죠. 고기로 고기인 것은 알겠으나 무슨 고기인지 궁금할 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해. 아니면 <laughs> 무서워. 아니면 옷을 살때 이렇게 만져보면 어 이게 실크인지 아니면 뭐뭐 뭐 인견인지 뭐 이렇게 궁금할 때도 있잖아요. 보텍스인지 음, 그렇죠. What 음. is it made of? 아하. 음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아, 쇼핑에 대한 얘기는 더 하고 싶은데 아쉬워요. 쇼핑하러 가세요. See you next time.